이렇게 부드러움은 약하다고 착각을 해요. 안녕하세요. 조홍식입니다. 오랜만에 오늘은 낚싯줄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목줄, 리더 영어로 거기다가 쇼크리더라는 말도 요즘은 많이 쓰죠. 목줄은 역시 영어로 리더입니다. 원줄, 그럼 리드에서 감긴 줄이거나 아니면 낚싯대 끝에서 바로 붕어나스처럼 연결한 줄, 이런 건 원줄이죠. 원줄보다 목줄은 가늘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루어 낚시 쪽에서는 원줄보다 굵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목줄을 왜 사용하느냐? 사용 목적은 아마 첫 번째가 물고기의 입질을 촉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걸 겁니다. 바늘에 달린 먹이가, 미끼가 더욱더 자연스럽게 이렇게 물살에 흔들리게 가느니까, 또 가느니까 잘 안 보여서 위화감도 적겠죠. 뭐 물론 보이긴 할 겁니다만은 위화감도 적게, 뭐 이런 목적. 또 하나는 이 채비를 보호하는 목적. 바늘이 어디에 여우 같은 데 걸렸을 때, 당겨서 끊어졌을 때 바늘만 딱 떨어지게 하는 거죠. 바늘만 딱 떨어지면 목줄도 원줄도, 원줄에 붙어 있는 뭐 찌나 이런 채비가 손실될 염려가 줄잖아요. 그렇죠. 그런 목적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만일 물고기가 걸렸을 때, 화이팅 중에 어딘가에 물고기가 파고들거나 해가지고, 낚싯줄이 어딘가에 닿아서 마찰 때문에 쓸려서 끊어진다거나 아니면 물고기에 이빨이 있어서 끊어진다. 그거를 방지하기 위한 원줄보다 더 튼튼하고 질기거나 마찰에 강한 낚싯줄을 사용을 하는, 목줄을 사용을 한다면 그럼 물고기를 놓치지 않게 하려는 그런 목적도 있을 겁니다. 쇼크리더 얘기를 좀 해볼게요. 쇼크리더는 아까 말한 대로 루어 낚시에서 많이 사용하는 목줄은 다 쇼크리더라고 부릅니다. 원줄보다 굵게 사용하지요. 거의 대부분. 뭐 여러 가지 파운드 수도 있고, 뭐 나일론으로 만든 것도 있고, 플로로카본으로 만든 것도 있고. 가늘게는 뭐 리더 그럼 4파운드, 5파운드짜리에서부터 이건 220파운드짜리입니다. 트롤링에 사용하는 건 보통 400파운드? 뭐 이런 줄도 있어요. 25파운드, 이건 7호쯤 되고요. 220파운드, 이건 70호입니다. 400파운드가 300 몇십 파운드 정도, 100호 줄도 있어요, 목줄에는. 호하고 그 파운드에 관련돼서는 건 나중에 다시 한번 언급해드릴 때가 있을 겁니다.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쇼크리더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단 쇼크의 의미, 충격이니까요. 이 충격을 쇼크리더로 흡수를 해서 내가 사용하는 태클, 또 채비를 보호하려는 거죠. 거기다가 이 앵글러, 나 자신의 부담도 덜고요. 뭐 황송한 거에 걸렸다. 사람이 버틸 수가 없죠. 그걸 쇼크리더가 좀 충격을 흡수해주면 부담이 덜죠. 그렇게 해서 이 물고기를 무사히 랜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쇼크리더입니다. 근데 이제 과거의 채비를 보면요. 제가 GT 낚시를 처음 시작할 때는 PE라인이 생기기 전이에요. 막 PE라인이 나와서 아직은 뭐 정식으로 발매되기 전, 뭐 그 전후 때 이야기입니다만, 그때는 미래 감는 최대의 원줄 굵기가 30파운드 정도였습니다. 보통 20파운드, 25파운드 사용했고요. 30파운드까지 사용을 했어요. 일제에는 30파운드를 사용해도 괜찮았습니다. 조금 가느니까. 근데 원줄은 당연히 나일론이죠. 그러니까 쿠션이 있단 말입니다.
그때 쇼크리더는 트롤링에서 사용하던 쇼크리더를 전용을 했어요. 가장 유명한 브랜드가 트리플 피쉬라는 그 쇼크리더인데 이거는 당시에는 독일제였어요. 메이드 인 저만이 박혀있는 트리플 피쉬. 그것밖에 솔직히 없었습니다. 100파운드 줄만 돼도 어마어마하게 굵고 요즘이 쓰는 이런 쇼크리더에 비해서 엄청 더 굵고 엄청 딱딱하고 늘어나지도 않고 굉장히 단단했어요. 매듭 찍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단단했습니다. 트롤링용이니까요. 트롤링용도 당연히 원줄은 나일론이니까 원줄이다 쿠션은 있고 쇼크리더는 당연히 단단해서 그 빌피쉬 세치에 여기 다도 상처도 안 날 정도로 단단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거는 매듭으로 하는 게 아니라 클립으로 다 이렇게 확 다 찝었죠. 프레스 시키는 그런 용도였습니다. 그 트리플 피쉬가 아직도 판매가 되나 봐요. 유럽에서는. 근데 독일제는 아니더라고요. 뭐 다른 나라 제품이었습니다. 요즘은 그거를 쇼크리더로 쓰는 분은 없죠. 그 당시에 이런 GT 낚시 이런 거 말고 그냥 미끼 낚시에 배 낚시 무슨 일본에서 말하는 뭐 오요가세 낚시 뭐 가고 낚시도 부시리를 잡는다거나 대형 참돔을 잡는다거나 아니면 뭐 저 다금바리를 잡는다거나 그런 채비를 보면 그 채비에 원줄과 목줄 사이에 쿠션 고무라는 게 들어갔습니다. 젓가락 정도 굵긴데 투명한 고무줄이었어요. 단단한 고무, 이렇게 늘어나는 고무줄이었습니다. 이게 물고기가 물고 막 도망을 가려고 할 때 이게 쿠션이 있어서 물고기 힘을 빼주고 부담을 적게 하고 거기 잡기 쉽게 해주는 거죠. 그런 쿠션 고무가 꼭 채비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건 요즘은 많이 없어졌죠. 말씀드린 대로 그 트리플 피쉬 쇼크리더를 사용하던 시기에는 원줄이 나일론이던 시대예요. 그래서 단단하고 굵은 안 늘어나는 쇼크리더. 근데 현재는 원줄을 나일론을 쓰지 않고 P라인을 쓰면서 원줄에 아무런 쿠션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쇼크리더가 뭐가 닿고 마찰에 대한 쇼크가 아니라 당기는 쇼크를 견뎌내주는 그 역할이 더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P라인이 원줄로 사용되는 요즘 시대에는 쇼크리더는 유연하고 잘 늘어나는 쇼크리더여야 된다. 지금 부시리 캐스팅이라든가 해외 원정에서 쇼크리더를 사용하실 때 당연히 원줄은 100% P라인을 사용하시겠죠? 다들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지금 각자 쇼크리더를 사용해 내가 지금 쿠션이 있고 부드러운 쇼크리더를 사용을 하느냐 아니면 단단하고 안 늘어나는 쇼크리더를 사용하느냐 이건 다시 한번 재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주 부드럽고 잘 늘어나는 쇼크리더를 사용을 해요. 근데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쇼크리더를 만져봤을 때 단단하고 딱딱하면은 튼튼하고 마찰에도 강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유연하고 잘 늘어나면은 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찰에도 약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유연성과 단단함은 마찰 강도와는 관계가 없어요. 이게 사람의 감각이 그렇게 알려주는 것뿐이지 실제로 유연성과 마찰 강도는 관련이 없다는 거 그거는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나일론으로 만든 쇼크리더인데요. 일부러 뒤집어 놨습니다. 상표 뭐 광고할 게 아니라서 같은 나일론인데도 이 제품은 아주 단단하고 빳빳한 편이에요. 이 제품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같은 나일론인데도 회사에 따라서 예, 좀 단단한 것과 아주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게 있어요.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만져봐서 빳빳하고 딱딱하면 좀 강하게 인가하는 느낌입니다. 이렇게 부드러우면 약하다고 착각을 해요. 하지만 둘이는 똑같이 170파운드 똑같은 인장 강도를 갖고 있고요.
마찰에 대해서도 나일론 소재이기 때문에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단단하고 말랑말랑하고 그 차이예요. 플로로카본은 더 딱딱하고 단단하게 느껴지겠죠? 쇼크리더의 굵기는 어떻게 써야 되느냐? 가장 기준이 되는 거는 내가 사용하는 루어가 물속에서 이렇게 내가 액션을 줬을 때 아무런 방해를 안 받고 잘 움직인다. 그 정도의 굵기면 돼요. 물론 가늘면 가늘수록 잘 움직이겠죠. 근데 너무 가늘면 줄이 끊어질 거잖아요. 내가 잡으려는 고기는 이만한데. 그러니까 내가 사용하는 액션, 루어의 액션에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면 적합한 굵기다라고 기준을 정해 두십시오. 길이, 쇼크리더의 길이. 과거에는 롱 리더 시스템이 유행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게 나일론 원줄 시대의 유물이 좀 이어지는 거예요. 낚싯줄 뭐 두세 배 길이에서 스풀에 쇼크리더가 감겨 있는 상태에서 캐스팅하고 뭐 그래서 트러블도 많이 생기고 그랬습니다. 근데 낚싯대 로드도 튼튼한 게 나오고 릴도 강력한 릴이 나오고 라인도 점점 낚싯줄도 발달이 되어 왔죠. 그러다 보니까 쇼크리더는 점점 짧아진 것도 그렇게 짧게 사용하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캐스팅 GT 낚시를 할 때도 캐스팅할 때 매듭이 쇼크리더와 원줄의 매듭이 내가 캐스팅하려고 손을 이렇게 걸었을 때 그 정도의 오는 길이 이게 딱 좋다고 생각해요. 그 전후 뭐 10cm, 20cm 되겠습니다만 원줄을 특히 P라인 원줄을 손가락에 걸고 캐스팅하는 건 NG입니다. 장갑을 꼈죠? 맨손도 그렇지만은, 원줄을 걸어서 캐스팅을 하면 원줄에 상처가 나요. P라인은 상처 나면은 아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매듭보다 조금 위를 잡는 데거나, 요런 정도의 길이. 그렇게 되면, 낚싯대 끝에서 루어가 얼만큼 늘어뜨려서 캐스팅을 하느냐에 따라서 개개인 취향에 따라서 쇼크리더의 길이는 달라질 거예요. 쇼크리더를 사용 안 하는 경우도 있느냐? 네,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가물치 낚시 사용 안 하잖아요. 사용을 하면 가물치를 랜딩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절대로 여유를 주면 안 되잖아요. 그 수초 위에 풀어고 이러는데 팍 덮치고 들어가면서 바로 수초를 감아버리는데 그 0. 몇 초에 그 여유도 주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당길 때 늘어나면 도저히 빼낼 수가 없어요. 그걸 그냥 강제 집행으로 끊어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P라인을 굵게 사용할 수밖에 없죠. 아주 굵은 P라인을 그대로 그것도 끝부분을 이중으로 이렇게 꼬아서 이중 라인을 만들어서 고리를 만들어서 플로그를 이렇게 겁니다. 여유를 절대 주지 못 않고 강제 집행을 해야 되는 가물치 낚싯대 쇼크리더를 사용 안 한다. 그 외의 경우 아마존 오지 낚시 같은 걸 갔을 때 간편함을 우선할 때 그렇게들 사용들을 하세요. 굵은 역시 가물치 낚시 때 사용하는 것처럼 굵은 피를 사용을 해도 베이트 캐스팅을 사용하면 비거리에 별 차이 없으니까요. 앞에 한 뼘 정도만 와이어를 바로 루프로 원줄에 그대로 뭐 6호다 8호다 굵은 원줄에 P원줄에 와이어를 묶어서 그렇게 해도 입질에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들 사용을 합니다. 이게 줄이 끊어졌다 트러블이 생겼을 때 쇼크리더 달고 라인 시스템 만들고 그런 불편함 그 시간이 아까우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 밖에 낚시는 쇼크리더 사용을 하는 게 맞습니다. 원줄을 P라인을 사용을 한다면 쇼크리더의 사용에 관해서는 다 이게 앵글러 개개인의
자기 판단, 자기 가치관이 우선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대부분의 루어낙시에서 원줄이 P라면 쇼크리더를 사용하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